김희정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국토부와 허그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는데,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대책은커녕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와 관련된 그 참고인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허그의 보증서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그 소위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이 취소되고, 그래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들 일하러 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분 중에 대표적으로 한 분을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정말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국가에게 버림받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분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 잠시 나올 동안 시간 범주 예, 알겠습니다. 예. 정명교님 허그 보증 취소 피해자 모임에서 나오셨는데 앞으로 네,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기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세요. 아, 나와 계시는구나. 네네. 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십니까? 아, 참. 지금 이런 상황으로 허그와 소송 중인 분들이 총 얼마나 되시는지 하고, 사실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재판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이 임대인은 190세대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고, 이 중에 126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허그가 99세대를 보증을 취소시켰고, 그 규모는 12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통하고 있는 분은 83분의 피해자인데, 이분들이 1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허그와 소송 중이고, 좀 힘든 점은 허그가 약간 소송 지연 전략을 쓰면서 계속 네.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힘들 상황입니다. 네,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까지 지연하고 있다. 근데 소송 제기하신 분들 중에서는 1심에서 승소하신 분들도 있고 패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제 두 건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승소를 하셨고, 한 건은 이제 허그가 승소를 했고, 그런 경우인데, 재판 결과를 보니까 보증과 보험의 차이, 예, 사실 저도 참 구분하기 힘든 내용이던데요. 판결이 나뉘고 있던데, 전세 계약하고 하면서 이런 법적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셨거나 또는 설명을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세 계약하면서 이 보증이냐 보증보험이냐 이런 거는 개념을 따로 듣지는 못했고,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거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네. 네, 아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보험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실 거고, 여러 의원님들도 아까 질의하는 걸 봤는데 거의 대부분 보증보험이라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보증보험의 개념이 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고, 심지어 허그에서도 허그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도 보증보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사실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이 임대자가 허그에 이런 거를 가입했다라는 게 계약을 맺을 때 영향을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21년 6월에 계약을 최초로 했었는데, 이 당시 임대인이 의무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어서 특약상에 임대차 계약서 특약상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조항까지 넣으면서 이 보증보험까지 들어가 있었다. 네, 그런 내용이죠. 네, 보증보험을 굉장히 임차인들은 신뢰하고 있고, 네. 아마 보증서가 발급돼 있는 호실에 들어간 임차인분들은 무조건 그거를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거고, 저 또한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린 거네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피해자분들끼리 서로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든 다음에 허그를 찾아가서 대표자분과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국정감사 때 유병태 사장님께서 저희 피해자들을 위한 보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서 올해 1월 달에
사장님과 면담이나 간담회를 요청드렸는데 사장님은 안 나오시고 실무자들이 나오겠다 약간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허그 본사 앞에서 그 겨울에 1인 시위를 하면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허그 사장님은 안 나오시고 결국에 실무자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뭐 더 하세요. 더 드려. 허그의 변명 자리만 됐었고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아, 참 마음이 아프네요. 듣고 보니까. 아, 아무튼 그러면 피해자로서 이 우리 허그 쪽에 하고 싶은 얘기와 여기 의원님들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먼저 허그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공문서를 추가로 제출받아서 그 보증금의 교차 확인을 통해서 이 후속 조치를 한 것은 되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도 닦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가만히 있는다고 증발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임대인은 그냥 몇 년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은 저희들 뭐 보증금 어디다 숨겨뒀을지 모르는 보증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것이고 허그는 보증보험을 취소했기 때문에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이 허그의 보증서를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만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보증서를 교부받고 연장계약을 하면서 아내랑 저랑 이제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엽산 같은 영양제들을 시켜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이 보증서가 취소가 갑자기 되면서부터 그냥 뭐 엽산이고 뭐고 다 버렸고 자녀 계획도 다 버렸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좀 참 힘든 상황에 있었고 아마 이 허그 사장님은 변호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뭐 퇴근하시면은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퇴근을 하면은 그 피해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감에 빠져있고 불안감에 빠져있고 이것을 이겨보고자 좀 알코올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정도로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황이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소송으로 대응하시면서 저는 승소를 했는데 곧바로 항소를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소송으로 대응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소송으로만 대응 저희를 짓밟으실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그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그 피해자 보전 방안을 대책이 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셔서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그 사장님을 그렇게 면담 요청을 하진 못했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얼굴 뵙게 되네요. 네. 일단 자리 가주시고요. 위원장님 저기 시간 주시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 7월 17일 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허그 사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어쨌든 두 건은 패소가 됐는데도 굳이 항소를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비싼 변호사 사서 다른 건은 결국 승소 이끌어내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주신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 약 석 달 동안 하셨는지 말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그렇게 그 사기꾼들한테는 끊임없이 또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해서 보증을 반환도 안 됐고 대위 변제도 안 된 사람들한테는 기어코 그런 식으로 당하더니 정말 이렇게 아까 가족계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본인은 승소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대표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증 취소에 대해서 제때 알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까는 다른 의원님 질문에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완했는지 정책적인 것까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이런 분들이 99세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사연을 들어보면 오늘 이렇게 임신 포기한 이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또 다른 가족 간의 불화를 양산하고
어려운 점을 겪고 있고 이런 분들의 사연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을 만나서 들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뭐 1억 넘게 허그가 한 건 소송에만 1억 4,500만 원씩 들이면서 소송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참석해 주신 참고인 분과 같이 작년 임대사업자 이 허위계약서, 위조계약서 제출에 따른 보증취소권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신 임차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이제 그 소송, 그 항소를 하더라도 이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저희들 이제 그 회사 내부의 외부 위원들이 이제 다수인 법률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법률 리스크 관리 위원회 이제 대부분 참석하신 위원분들께서 이 소송이 지금 19건이 진행 중인데 이런 한 건만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음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다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판결이 나왔는데 저희 공사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률적 판단이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승소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들 주장이 이제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 피해자분들에게 판결 확정 전에 이 보증금, 보증 취소를 이제 다시 번복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보증서를 처음에 끊어줄 때 위조인 걸 못 찾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자, 이거 지금 국토부. 그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저기 안 왔지? 실장님 잠깐 와보세요. 대표로 왔으니까. 지금 이런 유형은 전세 사기의 유형이에요? 아니에요? 전세 사기 피해자냐고?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제를 받고 있어요? 그 저 아까 그 피해자 대표분 잠깐 나와보세요. 예,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왜 분들도 없죠? 전세사기 피해 위원회 신청 안 하셨어요?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그 구제보다는 소송에 이겨서 먼저 그렇게 전액을 지급받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구제 예. 방안도 지금 아직 시행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 그 허그가 뭐가 지금 잘못됐냐면 여러분이 그 저 위조인지 아닌지 뭐 그거야 나중에 이제 위조가 발견됐으니까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발행한 보증서를 믿고 일단 계약을 한 거고 그리고 저 국토부도 아니 제가 이게 너무 지금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까 그 디딤돌 대출 그 제안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토부도 그렇고 허그도 그렇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러면 허그는 예를 들어서 소송하는 거 외에 피해자분들한테 뭘 안내했어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류만 했어요? 국토부는 이 상황을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뭘 했어요? 어? 센터 왜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사기 유형 중에서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사기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보증을 믿었는데 그럼 보증 믿으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 검증을 하냐고 피해자들이 예? 무슨 수로 검증을 합니까?
자, 그럼 저 사장님은 계속 소송에 가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아니,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거 지금 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증서를 안 끊어줬으면 계약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국토부 이거 피해 지원센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 의원님들이 질의 주시고 또 허구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마 허구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재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장 변화가 안 해준 거라고 안 해주는 거로 더 강하게 입장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하고 허구하고 다시 좀 논의를 하면서 좀 방안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보세요. 여기 한 곳은 또 변호사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어 기관이 아니 피해자가 됩니까? 아 이게 말이 돼요? 열몇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나중에 소송 이기면 뒷감당을 못하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게 그 자 국토부하고 허구 사장님 예 피해자들 안 만나고 피해 다닌 거는 뭐가 찜찜해서 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만나? 예, 하세요. 지난번 7월 달에 그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직원들이 만나는 거하고 단체장이 만나는 건 다르니 그래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석 달 동안 국감 나오기 전까지 예, 해당 위원회 이 마이크 잡고 한 요청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시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 취소가 즉각 허그가 본인들이 서류 심사를 잘못한 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최대 늦게는 처음에 보증 발급일이 22년 11월 9일이었는데 취소는 23년 8월 29일 네, 약 10달 뒤에나 서류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재판에서도 허그가 이기는 거 이해가 안 되네. 아,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예, 조건을 저, 예. 허그가 적었고요. 자, 사장님하고 국토부는 피해 지원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예? 예.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악성 중에 더 악성 피해 사례 같은데. 예. 허그 사장님. 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허그 사장님이 소송 비용 안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 답을 내놔야죠. 저분들에게 전세 피해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서 뭘 강구를 합니까? 지금부터 뭘 강구를 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피해 지원 센터의 내용이? 예, 법률 상담, 뭐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이런 역할. 심리 지원하고 심리 지원하시고 법률 상담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저분들의 실질적으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저리 대출 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피해자들 보시는 위원장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또 허그가 대응을 보면서 우리가 화나는 것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계속 이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요. 그 허그 사장님 저 1심에서 졌으면은 이 공탁을 걸잖아요. 그죠? 예. 공탁 걸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공탁 이자하고 그 나중에 허그의 책임이 몇 프로로 나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긴다 하더라도 몇 프로 이긴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그 소송을 2심, 3심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스톱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세요.
제가 대구시장 시절에 해본 적이 있어요. 1심에서 우리 대구시의 책임으로 패소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2심, 3심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들한테 물었더니 이거 끝까지 가면은 20% 정도 대구시가 승소할 수 있는데 실익이 없어요. 공탁거래가 이자하고 계산을 하면은. 그런데 그 사이에 피해본 국민들, 시민들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열면은 그 항소하지 않고 폐소되면은 그걸 보상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저 국토부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국감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이 정도에서 예,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예. 사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감 전까지 당연히 저 실장님. 네. 국감 전까지 당연히 그 종감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보고를 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장님. 예. 종감이 시작되면 다른 안건보다도 제일 먼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국토부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저 실장님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선 피해자분들께 죄송한 게 아, 저희들이 그 저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 문제를 이제 저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접촉해서 하셔서 해서 그냥 많은 걸 알고 계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 국감 때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방향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게 들어가세요. 예? 예, 윤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예,